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6일 금요일 부산교차, 제주교차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금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 경마가 끝나면 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입니다. 이게 명절 전 경마인데요.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그런 한 주 조철도 심기일전하고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구라 해드릴 수 있도록 뭐 조철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예상가가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이겠지만은요. 자 특히 조철도 열심히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한과일을 좀 맞아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 경마가 금요일 토요일날 좀 찌부둥 했었는데 일요 경마에서 그야말로 싹쓸이를 했죠. 뭐 메인 한방 상한가 땅땅 때리고 A급 승부처도 지정하는 대로 원틀로 갖다 꽂으면서 짭짤하게 챙겨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 뭐 문자도 많이 주셨고 조철도 기분이 좀 좋았었는데 아무튼 지난주 일요일 경마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좀 칭찬을 받았는데 이번주 경마 진짜 이번주 경마 무조건 이겨야죠. 추석 명절 때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 꿀꿀하죠. 조철이 책임감이 막중한데 자 그렇다고 뭐 어깨 힘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멋진 마번으로 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철하고 같이 이번 주 경마 멋지게 한구라 해갖고 기분 좋은 한가위 추석 명절 맞이하시자고요. 어제 그제 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매주 월요일날 별일 없으면 매주 월요일은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하고 경마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 사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실시간 라이브를 매주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일 없으면 아무튼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면 뭐 조철이 혼자 진행을 하든 아니면 옆에 게스트를 같이 모시고 진행을 하든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8시 반 정도에 항상 라이브 방송을 할 거니까 오셔가지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기도 하고 답답한 거 얘기하시기도 하고 자 그런 시간입니다. 라이브 방송은 이번 주도 재밌게 또 라이브 방송을 마쳤는데요. 라이브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재방송 조철의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좀 보시고 매주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또 조철이 여러분들께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매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배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특히 경마 초보 초보이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지난주부터는 조철이 초보분들이 좀 알아보실 수 있게 좋은 그런 컨텐츠를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경마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조철의 유튜브 방송 안에 조철스타일 채널에 들어가시면 경마 초보 보실 것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들 해주시고 자 아무튼 뭐 유튜브 조철스타일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우리 제가 좀 우리 동료들 후배들보다 좀 늦게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그래가지고 뭐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뭐 1900명 구독자 넘고 이제 2000명 가까이 돼가는데 뭐 다른 애들은 꿈도 못 꾸죠. 시작한 지 뭐 두 달도 안 돼갖고 지금 2000명 가까이 가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마판 넘버원 조철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죠. 구독 이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아니면 시청하신 후에 꼭 구독 거기다 좋아요 알람까지 좀 설정을 해 주시면
조철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뭐 이거 자존심 싸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안 하신 분들,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좀 꼭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같은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뭐 구독을 하든 좋아요를 하든 알람 설정을 하든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팬 여러분들께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아무튼 뭐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뭐 나날이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도 항상 매주 좋은 컨텐츠를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얼굴이 좀 뻘개 보이죠? 이게 조철이 유튜브 찍으면서 좀 어두침침하게 나오는 것 같아갖고, 뒤에다가 지금 조명을 또 새로 또 장만을 했어요. 방송국에서 쓰는 것도 큼지막한 것도 두 개를 갖다 놨더니 약간 얼굴이 좀 뻘겋게 나오는 거, 뭐술 처먹은 놈 같이. 술 먹은 거 아닙니다. 아니면 조철이 지금 뭐 낮에 그 승마장에 계속 다녀갖고 얼굴이 좀 타서 그런 건지, 아무튼 좀 얼굴이 좀 벌거스름하게 나오고, 이렇게 조명을 좀 켜놓으니까 이 안경이 좀 색깔이 좀 빠졌죠? 너무 좀 시커멓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안경 색깔을 좀 뺐는데도 조금 검은 것 같았는데 이제 조금 더 낫네요. 아무튼 조철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많이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고요. 자, 아무튼 이제 9월 6, 7, 8 추석 명절 전주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한주인데, 자, 우리 무조건 이겨야죠. 자,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가 부산 삼경주부터 들어가는데, 자, 3, 5, 9, 11, 12. 3, 5, 9, 11, 12. 제주교차는 4경주고요. 자, 이게 제주교차가 4개입니다. 부산이 12개고, 오랜만에. 차라리 제주교차 많은 것보다 부산교차 많은 게좀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철은. 물론 제주경마에 적중이 잘 나오고 많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산경마가 더 먹을 콩이 많다. 조철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산교차가 많은 게 조철한테는 예상하기에도 더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3, 5, 9, 11, 12 제주교차 4경주인데요. 자, 오늘 이 예상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거는, 지금 부산 뭐 전국적으로 아무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뭐 조금 보슬보슬 내린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주로가 지금 상당히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조철 채널에 주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죠. 지난주 컨텐츠 경마장 초보자용 해갖고 거기에 주로가 어떤 게 무겁고 어떤 게 가볍고 그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안 보신 분들 꼭 들어가서 보시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포화주로, 불량주로 이런 데서는 주파 기록도 빨라지고, 아무래도 이럴 때는 뭐 뒤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뒤에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진흙탕 같이 막물 튀기는 거, 얼굴에 진흙 팍팍 묻으면 말들도 안 좋아하겠죠. 상대적으로 주파 기록도 빨라지고 앞에 가는 놈들이 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무작정 그냥 앞에 가는 놈들만 노리면 안 되고,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아니면 동일 선상에 어떤 같은 조건일 때는 앞에 가는 놈이 좀 유리하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비 오는 주로, 포화주로, 불량주로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시고 예상을 하고 배팅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3, 5, 9, 11, 12, 제주 4. 그중에 메인 승부 5경주, 9경주, 12경주, 제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9월 6일 금요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금요경마 예상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000m 단거리 별장 A형. 자, 2세 시네마필드 접전입니다. 대가리 상금 3,420만 원. 짭짤한 상금 나오는 데죠. 자, 이런 경주에서 뭐 승부 의지가 어쩌고 저쩌고 좀 영업니다. 자, 이런 데는 2세 시네마필들 게임에는 상금이 한 4군 상금 정도 되죠. 3,400만 원이에요.
자, 이거 대가리 넣고 후착 찍어 먹기인데, 5번마 캡틴 스텔스. 데뷔전에서 이효식이가 4착, 직전에 유현명이가 타고 3착. 조금씩 걸음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훈련도 열심히 갈아놨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갈아놨는데, 뭐 이성재가 직접 만지진 않았습니다만 진겸이가 만지다가 이거 이성재가 탔는데, 뭐 이상형 마방에서 성재한테 이거 뭐 빼먹으라 그럴 일도 없고, 초반에 이게 발주가 대하시는 좀 있는데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탕하고 튀어나오는 마필이 아닙니다. 자, 그런 단점만 좀 해결을 하면 조금 더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성재 기수가 뭐 실수 없이 잘 해내리라고 믿고, 자, 5번마 캡틴 스텔스는 대가리로 있는데, 자, 안쪽에 1번마 해피 피버. 자, 이것도 능검 잘 받아놓고 출추 취소가 되면서 이제 데뷔전 갖는 마필인데, 능검 잘 받았던 놈이고, 자, 2번마 한빛태양이라는 마필도, 자, 안쪽에서 정도윤이가 데뷔전에서 완전히 탐색성 경주를 일관을 했죠. 전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마필이고, 4번마 파인의 꿈이 능검식 기록은 좀 떨어지지만 추입력을 분명히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선행 마필들이 경합하면 올라올 수 있는 놈, 4번마 파인의 꿈, 그 다음에 외곽에 8번마 에코화이트, 4번 8번, 자, 이런 건 어부지리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자, 6번마 영광의 스타트하고 7번마 센텀 번개는 선행으로 총알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판입니다. 자, 과연 캡틴 스텔스가 앞에 가는 놈들을 때려잡고 갈아엎는다면 뒤에서 때리고 올라올 거고요,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가면 앞에 가는 놈에서 따당으로 끝날 거고, 자, 이거 과연 어떤 걸로 때릴 거냐 이거죠. 자, 이미 조처리 계산이 딱 끝나 있고 첫 번째 승부로 이건 가야 되겠다 째리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는요 5번마 캡틴 스텔스를 이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쌍승식은 역쌍승식으로 돌려갖고도 한번 살 수도 있는 그런 놈 하나 딱 한 방짜리가 조철의 눈깔에 꽂혀 있기 때문에, 자, 5번마 캡틴 스텔스, 어차피 안정적인 축으로는 5번마 캡틴 스텔스지만, 자, 붙여먹을 놈 딱 한 놈 제대로 한번 갈겨먹고 갈 테니까, 뭐 큰 배당은 아니죠 당연히. 5번마 캡틴 스텔스가 어차피 대가리 팔리는 그런 조판이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5번마 캡틴 스텔스에 붙여서 제대로 한방 때릴 놈 한구라 찍어 먹고 첫 경주 출발 잘할 테니까요. 자, 3경주입니다 조철하고 함께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고 자신있게 한방 때리고 갈 테니까, 자, 3경주 찍어 먹기 오늘 첫 번째 승부. 자, 조철이 멋지게 코 한번 뚫고 갈 테니까,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다음 5경주입니다. 5경주 국산 5군의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 한방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자, 1000만원짜리 예측권 20장 상한 한방 때리러 갑니다. 자, 이번 5경주도 앵간 한번 때리고 들어올 대가리짜리 하나 있습니다. 바로 2번마 뉴퀸. 2번마 뉴퀸, 뭐 현장에서 인기 마필로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다른 마필들도 앵간히 바람이 좀 불 거예요. 이게 선행을 편하게 가면 갖다 꽂는데 선행 경합을 하면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2번마 뉴퀸이 뭐 단대가리 팔리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인기 1위가 팔리긴 해도 뭐 단승식 1.2배 1.3배 이런 식으로 팔리진 않을 겁니다. 평균 배당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2번마 뉴퀸이 선행을 못 가면, 만약에 6번 해피어게인이나 7번 풀오프, 자, 이런 애들도 선행력이 좀 있는데 어차피 안쪽 게이트에 들어와 있고 뭐 추석 명절 남기고 양기선인에서 동철이한테 선행 양보해라 뭐 이런 거 없죠. 동철이도 또 떡값 벌어야죠. 2번마 뉴퀸, 거기다 단거리 1000m입니다 안쪽 게이트 2번 받았습니다. 뭐 1번 동방어리어가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1번 게이트나 마찬가지죠. 자, 2번마 뉴퀸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로 놓고, 자, 예측권 20장 어디다 갖다 때릴 거냐, 어디다 갖다 때릴 거냐. 자, 지금 김혜선이가 기승을 한 6번마 해피어게인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데뷔 3점 만인 직전 경주,
혜선이하고 궁합 잘 맞춰서 앞선 돌면서 한구라 때렸는데, 자, 요번 경주 6번 마 해피 어게인, 물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따라갔을 때는 한타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자, 6번 마 해피 어게인이 일단 2번 마 뉴퀸이 선행을 쏘고 6번 마 해피 어게인이 따라 붙겠지만은, 자, 이번 경주 7번 마 풀 오프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발주가 상당히 빨랐는데 별로 그렇게 승부 의지가 없었습니다. 자, 2번 마 뉴퀸이 조지고 나가면 6번, 7번, 자, 얘네들 전개가 좀 꼬일 그럴 확률이 있겠다. 자, 그래서 자 6번 마 해피 어게인 같은 거를 딱 본점만 받쳐놓고 제대로 한구라 때릴 놈. 야, 요거 조철하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구라 때려줄 수 있었던 놈인데, 메인 승부 아예 딸락박 대가리 놓고 갔던 놈인데, 자, 그때 당시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조철이 힌트 좀 드릴게요. 뭐 어떤 놈인지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뭐 한 2전째 3전째 전에 조철이 아예 대가리 놓고 때려드렸었는데 딱 요만큼 부족하게 3차. 자,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또 덜덜해가지고 이게 안 팔리는데, 자, 그놈에다가 제대로 한방 메인 한방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2번만 뉴퀸은 대가리 왔고 대길이 팔리는 6번만 해피 어게인, 자, 뭐 본전 방어로 받쳐만 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방 시원하게 한구라 갖다 때릴 테니까 최대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갖다 갈기는 상한가 승부인데, 자, 5경주 3경주 먹은 거 가지고 5경주에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자 벤스한테 때리러 가자고요. 조철이 또 때린다면 때리는 거고 먹는다면 먹는 거 아닙니까. 자, 5경주 조철하고 추석 선물, 첫 번째 추석 선물 5경주 무조건 상한가방 때려갖고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멋지게 하이파 한방 할 테니까요. 자, 금요경마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구라 하시자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후반부 9경주입니다. 9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입니다. 자, 요거도 또 메인 상한가 또 한방 걸렸습니다. 자, 8마리 단출한 출주인데 혼합 4군 이것도 대가리 상금 3,420만원입니다. 6번마 킹 오브 보스입니다. 킹 오브 보스 상당히 비싼 가격이다. 한 2억 남짓하는 마필인데, 자, 연습주행도 하고 능검 받고 재검 받고 연습주행 힘도 뭐 재검 받으면서 연습주행 하면서 힘도 더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훈련도 잘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데뷔전부터 무조건 한방 때려 먹으려고 정우주기수 감량기수 딱 태워놓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거를 믿는게 경주거리 1200에 나왔어요. 혹시나 발주가 좀 삐딱할까봐 아마 울진님 마방에서 1200으로 나온 것 같아요. 마필의 능력을 믿고 기본 능력 분명히 세 보인다. 6번마 킹 오브 보스 조교도 잘 해놨습니다. 쭉쭉 날아다니는데, 자, 6번마 킹 오브 보스, 자, 요놈을 대가리를 놓고 딱 한 놈이 지금 상한가짜리가 안 팔립니다. 지금 대끼리 팔리는 게 아마 1번마 스마일 팩터가 대끼리 갈 것 같아요. 직전에 정동철이가 이게 배당 냈던 놈이죠. 외곽에서 쫙 대하시로 갈고 엎어가지고 기습 선행 조져가지고 한 바퀴 버텼는데,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 대비 분명히 1번 게이트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부담 중량이 55예요. 4kg가 늘었는데 물론 인코스 2점 있고 선행 가는데, 자, 이게 문제는 8번 마 장산 독교가 또 이게 또 발군의 선행력을 보입니다. 직전 경주 최시대 기수가 뭐 푸닥대고 말았는데, 자, 안우성 마방에서 리차드 태워놓고 뭐 그냥 잡고 가라. 만약에 1번 마 스마일 팩터가 편하게 선행으로 가는 전개면 6번 1번 최저 배당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8번마 장산도쿄도 순발력이 좀 있고요, 2번마 영웅일기도 좀 붙고 7번마 파인트로펫도 만만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6번마
킹 오브 보스도 발주만 잘 나오면 이런 게 또 선행 까고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양기 선인에서 정동철이 4kg 부담 중량 올라간 1번마 스마일 팩터가 과연 직전 경주처럼 편한 선행 전개로 한 바퀴 돌 수가 있겠느냐? 깨우뚱 깨우뚱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요,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딱 안아짜리 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얼레리 벌레리 안 팔리는데, 이거 뭐 8마리 출주 중에 안 팔리는 게 없어요. 1번 스마일 팩터부터 뭐 2, 3, 4, 5, 6, 7, 8 다 팔립니다. 다. 6번 막 킹 오브 보스 놓고 나머지 7마리가 싹 다 뚫립니다. 거기다가 다른 마필들도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다 뚫리는데 뭐 2배, 3배, 4배 이런 대끼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막 킹 오브 보스 놓고 제가 볼 때는 한 8배에서 10배, 한 7배에서 한 최하 바람이 불어도 한 7, 8배는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메인 한방짜리가 한 7, 8배면 상한가 한방 가는 거 아닙니까? 예측권 입장 한방 때려 놓으면은.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요거 제대로 하나 걸렸으니까 하나짜리가 뭐 등짝도 덜덜하게 앉혀놓고, 자, 요번 경주 무조건 한방 싸먹자고 의지 보이는 놈 하나. 이게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수는 있어도 항상 그러잖아요. 조철이 메인 한방 때려 놓으면 사전 인기도보다 좀 더 팔리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도 먹는 놈이 장땡이죠. 자, 6번 마 킹 오브 보스 뭐 아무리 신마지만 기존 마필들이 별 볼 일 없다. 자, 6번 마 킹 오브 보스 놓고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오늘 구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 벤산대 멋지게 한방 날리겠습니다. 자, 구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11, 12 두 개 남았는데요. 자, 먼저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제가 주중에 대가리 올려드렸죠. 어제 그제 10번마 서부캣 대가리 놓고 한구라 찍어 먹는 겁니다. 뭐 국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혼합 3군의 덜덜한 편성 보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자, 10번마 서부캣 물론 직전 경주 위현명이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편하게 간 거는 있는데, 뭐 안쪽에 있는 1번마 캡틴가이라든지 바로 옆에 11번 영천스타라든지 전진구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자, 10번마 서부캣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최근 연투 때리고 있죠. 여기까지는 대가리 인정입니다. 경주거리도 1400 동거리 나왔고, 현장에서 이거 조금 뭐 불안하니 어쩌니 할 수도 있어요. 뭐 외곽 게이트고 부담도 좀 늘었고 한다고. 자,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자, 우리는 10번마 서부캣 대가리 놓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10번마 서부캣을 놓고, 자, 어떤 데다가 한방 예측권 20장 예측권 10장입니다 이건. 한방 찍어 먹냐 이거죠. 자, 10번마 서부캣 놓고 이놈 저놈 많이 팔립니다. 1번마 캡틴가이부터 해가지고 3번 코리안 포스, 4번 천년의 강, 6번 퀸 오브 캡틴, 거기에 뭐 7, 8, 9, 거기 11번 영천스타까지 뭐 마필 마명을 알려드리기도 뭐하게 거의 다 팔립니다. 자, 요런 것도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필요없이 팔리는 놈들 싹 잡아 꺾어야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10번마 서부캣을 놓고, 자, 딱 걸린 한 놈 이빠이 한방 조지자 이겁니다. 아, 이거 뭐 이빠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데, 뭐 이거 일본 말 자꾸 요즘 같은 데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알아듣기 편하자고자 하는 거니까 욕하지 마시고 습관이 돼서 그런 거니까 힘주자는 얘기죠. 힘주자는 얘기. 자, 부산 11경주 10번마 서부캣 놓고 딱 걸린 한 놈 시원하게 한방 때려 갈길 테니까,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11경주 A급 승부 10번마 서부캣 놓고 한구라 하자.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부산 12경기입니다. 자, 2등급의 1400 핸디캡. 자, 요거 이제 요번 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피날레 한번 하겠습니다. 예측권 20장. 자, 1000만원 찾아가십시오.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립니다. 불안한 1, 2위 인기 1, 2위 2번마 어퓨어 굿맨, 10번마 레드 클라우드. 자, 2번마 어퓨어 굿맨은 여전히 부담 중량이 좀 무거워요. 진겸이 타고 지금 57kg인데 어퓨어 굿맨. 자, 2군 올라올 때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57kg가 좀 무거워 보인다. 10번마 레드 클라우드는 승군전 올라왔고 김혜선이가 3.5kg까지 부담을 덜어냈는데 직전 경기에는 이효식이가 앞선 전개 편하게 나갔습니다. 물론 마방 김남중 마방에서는 승부 의지는 뭐 만땅으로 나와 있고 김혜선이 뭐 아낄 이유도 없지만, 자, 안쪽에 5번 아주최강, 6번 윈디파크, 8번 우승환호, 이거 제가 볼 때는 10번만 레드클라우드가 선행받기는 날 셌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 중량 높은 2번만 어퓨어 굿맨, 외곽에서 전개 불리해진 10번만 레드클라우드, 자, 2번 10번 과연 이게 대길이로 땡땡 끝나겠느냐. 자, 조철이 눈깔에는 단돈 10원도 살 이유가 없어 보인다. 왜냐, 자, 조철이 노리는 딱 걸린 달러박스 멋진 놈이 또 하나 숨어 있기 때문에, 자, 이에 그놈을 대가리 놓고 장학감방 때리러 가는 경주가 마지막 1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1400 앞선에서 끝나는 그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뭐 5번 아주최강, 6번 윈디파크, 8번 우승환호, 10번 레드클라우드, 5,6,8,10 선행마필들이 지지고 볶으면 분명히 취입을 한 놈 때리고 올라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짜리 시원하게 취입 때리고 올라올 놈. 자, 기승기수도 짭짤한 배당 안골 등짝 제대로 갖다 앉혀놨고, 자, 12경주 예측권 20장 벤치한데 멋지게 휘날레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할 테니까, 자, 부산 마지막 12경주 달러박스 승부. 자, 2번 10번 대끼리마권에는 당돈 10원도 안 산다. 자, 그놈들 때려잡으러 갈놈 달러박스 한 마리 뽑아놨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경주 예측권 20장 상한가 승부 부산 12경주 세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 제주교차 딱 하나 넘버 4 4경주입니다 제주교차 하나 딱 골랐는데 이것도 상한가방 무조건 때려 먹어야죠. 금요경마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000m 핸디캡. 자, 요거 제주경마도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멋지게 한구라 좀 때려 먹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외곽의 9번마 광아의 루비, 직전 직직전 다 우리가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자, 요번 경주 이거 제대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 수도 있어 보이는데, 자, 이거 4경주 9번마 광아의 루비가, 자, 액면상 2연타 때리고 있고 2연승이고 부담 중량도 1.5kg 빠졌고 기승기수도 영민이 태어났고, 자, 이태영인에서 이빠이 승부 예고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자기가 뭐 자기네들 맘대로 되는 게 아닌 게 경마죠. 자, 이번 경주 9번마 광아의 루비, 물론 주력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다 한방 주력으로 들어가는데, 자,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딴 놈이란 얘기죠. 9번마 광아의 루비가 부러지는, 이거 부러지면 배당 나오죠.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자, 요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놈. 자, 전개에 유리해졌고 기수 궁합 맞는 놈으로 딱 바꿔놨고 최근 만나왔던 상대들보다 약한 상대들 만났고, 자,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놈 한 놈이 있는데, 자, 그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자, 그 놈을 대가리 세웁니다. 대가리 세워놓고, 자, 9번마 광아의 루비에 한방 때려조지고, 자, 만약에 9번마 광아의 루비가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상한가 한번 때립니다. 제주 4경주 딱 하나 골라가지고 조철의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벤샨데
제주는 사경주에서 상한가 때린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9월 6일 금요일 경마. 부산, 제주.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금요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여보, 오늘 금요일 경마 느낌도 좋고,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추석 선물 멋지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돌기 때문에, 자, 오늘 금요 경마 씩씩하게 조철이 한번 좋은 성적으로 뵙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부터 스타트하고요. 3, 5, 9, 11, 12, 제주 4, 3, 5, 9, 11, 12, 제주 4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5경주, 9경주, 12경주, 그 다음에 제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시청 다 하신 다음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해 주시고, 자, 내일 9월 6일 금요 경마 멋지게 한구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도 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